안녕하세요. 허인애플입니다. 오늘은 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평상시에 나는 왼쪽으로 미스를 많이 하신다, 혹은 오른쪽으로 미스를 많이 하신다, 이런 분들께 한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해요. 첫 번째로는 왼쪽으로 미스하시는 분들한테는 공을 한 개 오른발에 놓고, 평상시보다 오른발에 놓고 퍼터를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러면 열려있는 상태에서 살짝 열려맞기 때문에 왼쪽으로 밑으로 빠지는 미스가 들어갈 것이고, 공 위치를 평상시보다 오른발 쪽으로. 오른쪽으로 이제 미스를 하신다, 그런 분들은 공 한 개 왼쪽 발에 놓고 퍼터를 하시면, 그럼 열렸다가 닫혀서 갈 때 맞기 때문에 슬라이스 라이에서 밑으로 빠지는 경우가 또 들어간 거. 그러면 공 위치를 왼쪽 발에. 공 위치를 조정해 주시면 더 잘 좋은 퍼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